수련수행의 근본 원칙이 뭐냐면 자아를 찾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응? 과거의 수행법이 있고 미래의 수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의 수행법은 나는 누구인가? 너 자신을 찾는 게 수행의 끝이야. 과거의 수행법은 나를 찾으려고 수행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가 수행이 오래되시면 이제 나를 찾았는가 이러고 있다고. 40년, 50년 해갖고 나를 찾았나? 아직까지도 나는 누구인가야? 이걸 모른단 말이죠. 그럴 시절이니까 그것이 수행의 종점이죠. 나를 깨치려고. 요거거든? 근데 앞으로 미래의 수행법은 어떻게 되냐? 너는 누구인가가 기초야. 나를 깨치고 내 자신을 아는 것이 기초라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게 기초라. 그 옛날에 철학가들이 철학을 공부할 때, 철학을 이제 팍 공부하고 나올 때, 그때 손꼬라기가 발꼬라기 뭐가 하는 그 양반 있지. 그것도 철학자죠. 이 양반이 캐는 게너 자신을 알라 했다며. 뭐 택스인가 뭐 그랬다며. 그러니 요게 그때의 너 자신을 깨우치는 것만한 수행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로는 어떻게 되냐? 미래의 수행법을 이제부터 내놔야 되는데, 요때는 너 자신을 깨치는 것이 기초로 시작을 해서, 너 자신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수련 있죠, 수련. 수련은 기초라는 거죠. 수련하면서 너 자신을 깨달아야 돼. 수련 속에서. 그럼 수행은 어떻게 되냐? 수련 속에서 너 자신을 깨우치고 나서 인자부터 수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내 자신을 깨우친다라는 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너가 사적으로 살아야 되냐? 공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오늘날의 이 땅에 내가 이 육신을 받아갖고 이 땅에 왜 와서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신분인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 자체부터 먼저 알아야 돼. 할 때, 수련을 하니까 기수련도 이거 몸, 이 기운 돌리는 것도 하잖아요. 이거는 수련이거든. 이 수련을 하면서 너 자신을 먼저 일깨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D지요, 2D. 우리 하나만 하면은 기수련 하는 거지만, 그죠? 이제 2D, 기초가 2D야. 이게 내가 이게 건강을 돌리고 기운을 돌리고 이 기초 기술연을 하면서 너 자신이 누군지를 인자는 가르침을 받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응? 왜 그러냐를 조금 설명을 해줄게. 너무 이게 뭐 엉뚱한 것 같아서 잘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정확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너가 지금 수련을 하러 왔을 때는 깝깝하니까 온 거예요. 정확하게. 안 깝깝하면 수련을 절대 안 갑니다. 인간이. 몸이 아프든 깝깝하든 일이 안 풀리든 뭔가가 맥혀서 온 거라고. 그럼 이것이 왜 맥혔냐? 네 자신을 모르니까. 또 네가 가야 될 바를 몰라서 엉뚱한 짓 하다가 맥힌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공 수련을 기본적으로 하면 네가 이게 풀려요. 이 내가 깝깝한 거는 우선 풀린다는 얘기지. 그럼 이 깝깝한 게 풀렸다고 다 풀린 거는 아니야. 네가 깝깝하게 된 원인, 요거까지 풀려야 다 풀리는 거거든요. 몸이 조금 좋아진다고 이제 풀린 게 아니라고. 이거 조금 풀린 거 그 다음 풀어야지. 네가 깝깝하게 된 원인은 너가 누군지를 모르고 어떤 행위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너 자신을 모르다 보니까 내가 바르게 사는 법칙을 모르고 틀리게 살다 보니까 내가 깝깝에 들어와 뭉쳤다 이 말이거든. 이걸 풀라 그러면 너 자신을 모르면 안 풀려. 인장 그렇단 말이야. 이게는 에너지가 굉장히, 과거에는 에너지가 조금으로 살던 때지만 지금은 엄청난 에너지로 사는 시대예요. 이게 과거에 천천히 할 때하고 틀린다니까. 지금은 기본 기초가 너 자신을 일깨워줘야 돼. 먼저 내가 알고 보니까 아, 사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신의 일꾼이고 제자로구나. 응? 뭔가에 떠짓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깨친단 말이죠. 사적인 욕심을 갖고 내 고집이 세고 뭔가 사적인 데서 살면은 나는 하나하나 맥혀서 지금 오늘날처럼 이래 병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응? 네가 마음을 열고 상대를 위해서 뭔가 훌륭한 일을 하는데 병이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맥혀갖고 온 거거든. 그러니 너 자신을 깨우치는 데서부터 기초, 기본 수련을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흡법은 호흡법이 우선이 아니고 너 자신을 깨우치는 게 우선인데 호흡법은 덤이야. 앞으로는 과거에는 호흡법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지금은 너 자신을 깨쳐서 너 인생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근본이고 호흡법은 덤으로 따라오는 수련이라고. 이게 덤. 이거 조금 더 이해 되도록 예를 들어줄까? 과거에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이게 기본이지만 지금은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는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할 것이냐를 알고 살고 그렇게 살아나가면 돈은 덤으로 온다는 사실이거든. 이게 이제 미래의 사회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수련도 기공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었지만 앞으로는 기공을 하는 것은 덤으로 되어야 하고 내 자신을 일깨워서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 그러면 지식을 내가 지금 갖추기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 세상에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건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 지식은 덤으로 갖춰진다 앞으로는. 왜? 지식이 생산 다 돼가지고요. 저 기수련법도 생산이 다 됐어. 다 나왔다고 이 세상에. 다 나와가지고 인터넷 TV 보면 기술을 하는 법 다 알키조가 있어요. 뭘 누구한테 가서 배워? 인터넷 뒤집으면 기술은 어떻게 하면 되고 뭐가 어떻고 뭐 2단계는 어떻고 3단계는 어떻고 가는 뭐 길이 5만 방법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 누구 한 사람한테 배울 곳이 있어? 그럼 지식도 너희들이 알라 그러면 이 컴퓨터를 열면요 손가락 눌리는 대로 나와. 이거는 덤이다. 덤. 네?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살지 말고 지식은 덤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세상에 얼마나 필요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런 수행이 필요할 때다 이 말이죠. 수행. 너가 수행을 바르게 하면 수행하는 동안 지식은 덤으로 다 쌓이고 내가 기술형 같은 것은 덤으로 다 할 수 있고 수준 높게 해요 그것도. 이게 미래와 이 과거가 틀리지는 겁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는 우리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대였었잖아요. 잘되게 해달라고. 미래는 기도하는 시대가 아니고 기도는 덤이고 덤. 이게 목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덤이에요. 이건 덤으로 따라가는 거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얼마나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이 목적이라야 되는 거지. 하느님한테 나를 비는 게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덤 속에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느님 군사가 되고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사람은 기도는 안 해도 지나가면서 하느님 알지요? 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라야. 이 기도만 해도 돼. 뭘 꿀 한잔 시간 끌어.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 아버지 잽니다. 일도 된다고 끝났어 기도가 벌써.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도 내가 잠깐이라도 탁 앉으면 깊이 있게끔 하느님을 접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럼 내가 수련을 해도 기수련을 해도 내가 이는 정신이 사고가 깨어나갖고 있다면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잠깐 자세를 잡아서 탁 있으면 깊은 수련이 이루어져요. 이게 깊은 수련이 잠깐 동안이라도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시간인데 두 시간씩 앉아가 버티는 시합을 하노. 아이고 네 미련한 어째 그런 수련을 아직까지 하노. 지금 세기가 몇 세기예요? 아이고 참말로. 내 정신을 가다듬고 내가 진정한 삶을 사는 자는 너가 마음만 정리하고 앉는 순간에 수련이 이루어져요. 에? 대자연의 천기가 너를 감싼다 이 말이야. 잠깐만에 네 수련은 달라집니다. 이럴 때 맛보는 것들이 진짜로 너희들이 이때까지 1차, 2차 하면서도 못 달리가던 것들이 깊이를 인자 맛보게 돼요. 이거 참말로 40년 한다고 거기 맛을 봐지나. 이땐 방법만 있을 뿐이지. 연습들 오래들 한다 참말로.